안녕하세요. 다목부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양주 나리공원이 개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꽃구경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매년 열리던 행사로 핑크뮬리를 비롯해 천이롱, 장미 등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는 양주 대표 행사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축제가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여 꽃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입장료가 있었는데요. 이번 이 기간 동안은 방문객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이니까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는 나리공원을 치고 오시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시 1호선 양주역 하차 후 80번 버스를 탑승하여 나리공원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입구에 도착하시면 우선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방명록 작성은 필수고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꽃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매년 가을을 알리는 시기에 열려서 양주시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리공원은 천이롱뿐만 아니라 핑크뮬리 등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꽃밭과 여러 종류의 장미, 뎁사리, 가오랴, 칸나 등 다양한 꽃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1코스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코스모스, 뎁사리, 천이롱, 사루비아를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특히 다양한 천이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꽃 색깔도 여러 종류이고 이름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건 꽃들 아래 이름표라도 있었으면 저희처럼 꽃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이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엔 이름표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언제나
2코스로 가시면 핑크뮬리, 칸나, 억세, 가우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